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9절 머리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1절에서 23절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교회의 머리시라. 골로새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교회 서신은 이미 계시된 진리를 각 교회의 사정에 맞게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로 이단을 경계할 것과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보다도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20절은
신약의 대표적인 그리스도 찬가 중 하나입니다. 바울의 찬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하는 자이며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자입니다. 또한 창조의 중재자이며 만물보다 선재하시며 만물을 보존하시는 자입니다. 또한 몸된 교회의 머리이며 모든 것의 근본이요 만물의 으뜸이신 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말하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권면합니다. 24절에서 29절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자신의 고난과 수고에 대해 언급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으며 자신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과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놀라운 것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지녔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기쁨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감당함은 자신의 의지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된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에 따라 기뻐하며 자신의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유한한 우리에게 먼저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며 세상으로 하여금 그 영광의 소망을 보게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